아니 기석이가 로켓 발사 할 뻔했어. 받을 뻔했어. 도망갔어 소리 듣고. 아니 이게 웅덩이를 펴졌는데 이게 어. 살짝 걸치는데 너무 컴발하더라 지금. 안 돼, 안 그게 팔에 힘 빠져서 그래. 팔에 힘 빠지면 악셀을 감거든. 잘했어. 그래도 잘 다리가 되니까 다리로 잡아버렸어. 아니 다리 이게 다리가 안 닿았으면 넘어졌는데 양쪽 다리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꽝으르는 다리 확 돋더라고. 뭐지? 보자마자 바로 찌더라고. 네. 네. 3단도 놓고 해봐 기석아. 3단 넣고 2단 넣고 이렇게 치워야 돼.
시내 꼬라니까. 왜 그러세요? 여기서 슥슥 이러다가 슥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아, 이 허벅지 뒤에가 쭉 찢어지는 느낌이 났는데. 아이고, 좀 미끄러지셨구만 저기서. 여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아이고 대표님,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흙 묻은 거 털다가 씩씩 이러다가. 난 왜 기름을 못 잠갔어요. 네, 놔두세요. 뭐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허벅지 근육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육이? 네, 뒷근육. 그런 건 괜찮은데. 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기름이 안 샜네. 괜찮은 네. 거의 안 샜는데? 예. 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슬립해야 돼요. 귀하가 더 고단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아, 외상은 없네요. 네. 이 자체 내에서 이제 미끄러지면서. 벌려졌구나. 네. 괜찮으실까? 저 아직은 저를 따라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게 뭐가 왔을 때 한번 일어서 볼까? 천천히 한번 일어서 좀 더 쉬셔도 되고. 찢어졌네, 근육이 아프네. 근데 근육 찢어준 거는 괜찮아요. 대박. 멍들겠지. 한 일주일이면 금방 나아요. 더 쉬세요. 지금 모필도 원도 없는데 왜 그래? 대안 따라오고 있어. 살짝 미끄러지셨네. 오늘 참. 난 놀래게 되어가지고.
박사님 그 멧돼지 달리는 거 봤죠? 네. 아까 기생님 때문에 두기분이었어요. 근데 옷이 기스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그냥 딱 디디면서 신발도 미끄러지니까 쫙. 아까 그 사람 저기 뭐죠? 십자인대 끌어진 것처럼. 십자인대 쪽은 아니야. 그러니까 허벅지. 이런 낙엽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잖아요. 네.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요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한번 하다가 여기 밟았잖아요. 여기서 어르르륵 이렇게 도는 거지. 예, 요렇게. 네. 그래서 이러면서 요렇게 도는 거지. 천만 다행인 거예요. 저것도 저 철조망 있는 데라도 갔어봐. 이 바이크라는 게 순간 내가 악셀을 아까 봐요 기승이 그러다 큰일 나거든요. 되게 조심히 달아야 돼. 그래서 악셀 이런 거는 기승님 전화기 갖고 가셨을려나? 전화기 있어요.